자, 이전 시간에 클로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내부 함수와 외부 함수의 관계, 그리고 내부 함수는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. 자, 근데 클로저와 관련해서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은 외부 함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. 자, 코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코드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프로그래밍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. 자, 한번 살펴보죠. 자, 우선 outer라고 하는 외부 함수를 정의했습니다. outer 그리고 내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. 이 내부 함수를 return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제가 outer라고 하는 외부 함수를 실행한 결과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을 inner라고 하는 변수에 담는 것이겠죠. 이 앞에 바가 빠졌네요. 자, 그러면 제가 요 inner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경고창에 출력되게 됩니다. 자,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, 보시는 것처럼 outer라고 하는 함수는 이 내부 함수를 return 했잖아요. 그리고 return을 했다라는 것은 그 함수는 생을 마감했다라는 뜻입니다. 예, 그 함수는 종료됐다는 뜻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nner라고 하는 이 함수 있죠? 이 변수에 담겨있는 함수를 호출한 순간에는 이미 outer라고 하는 함수는 실행이 끝나서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nner를 호출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alertTitle이라고 하는 이 구문을 실행하는 것이잖아요? 근데 여기에 있는 이 title은 예, 내부 함수에 존재하는 값이 아니고 외부 함수에 존재하는 값이라는 겁니다. 즉, 외부 함수는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그 외부 함수로 인해서 파생된 내부 함수에서 이미 사라진 외부 함수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그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무슨 영혼처럼요? 예. 자, 이것이 바로 클로저의 아주 독특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포함하고 있는 외부 함수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부 함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내부 함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클로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그거 어디다 쓰는데? 라는 예,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. 정당한 의문이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